안녕하세요, 여러분. 토동입니다. 너무너무 혼자 보기 아까워서 잠깐 영상 찍어 드리려고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요거 너무너무 근사하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저는 요 식물을 팔으려고 요걸 보여드리는 게 아니고요. 요거 오스비큐아 금이라고 염작가입니다. 이제 금 종류에서도 금이 선명하게 들어가 있는 게 있고 이런데 요거 참 멋들어지게 생겼죠. 제가 그런데 요 홍조분을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친구네 갔더니 요게 지금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 달라고 떼를 써가지고 제가 다육이는 이제 요즘에 장을 안 봐요. 사실은 왜냐면 갖고 있는 다육이 이사도 가야 돼서 너무 많습니다. 자그만치 열 따위예요. 그러니 장을 보게 생겼어요. 안 보는데 아이고 요렇게 분재처럼. 그런데 이게 홍조 그 사각분이에요. 요렇게 이것만 영상에 계속 올려 드릴 때는 감을 못 잡으시는 건지 안 이뻐 보이시는 건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렇게 얘를 보자마자 이 오스비큐아 금을 보자마자 얘 심으면 너무너무 괜찮을 것 같은 거예요. 요즘 야생화들도 국화가 조금씩은 나오고 있고 짤막한 분재형처럼 된 그런 거를 구하려고 그랬는데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참에 요게 보이는 거예요. 너무 잘 어울리지 않나요? 색감이 이렇게 맑은 톤에 요렇게 염자는 제가 워낙 좋아해요. 염자만 보면 무슨 안 갖고 오면 큰일 날 것처럼 그러는데 이 화분을 좀 봐주세요. 요거 홍조 사각 8만원짜리입니다. 요렇게 보시면요. 홍조분은 그냥 봤을 때는 그냥 정성은 좀 들어가 있다 이런데 이렇게 심어놨을 때 느낌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오스비큐아 금 요거는 제 친구는 아주 큰 대품을 가지고 있어서 늘상 부러워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다른 친구네 놀러 갔는데 요게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하나밖에 없다는데도 불구하고 보통 이제 나 하나밖에 없어 안 돼 그러면은 그냥 저는 포기를 하는 편인데 오늘은 꼭 갖고 오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갖고 와서 요렇게 한번 제가 심어봤습니다. 분재식으로 심어놓으면 요 화분이 정말 빛나 보이지 않나요? 물론 요렇게 생겼어요. 그런데 저는 이 굽다리 다리도요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요렇게 전체적으로 여기다 붙인 게 아니고요. 이 자체를 제가 어떻게 보여드릴지 모르겠어요. 깎아가지고요. 이 자체를 통으로요. 통굽. 여러분들 그 힐 같은 거 신으시면 통굽이다 뭐 하이힐이다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이 통굽으로 이렇게 깎아가지고 요렇게 만든 거예요. 너무 근사하지 않은가요? 혼자 보기 아까워서 그냥 여러분들한테 좀 보여드리면 어떨까 하는 마음이 나름 들었어요. 정말로요. 그래서 요렇게 제가 심었는데 느낌 어떤가요? 제가 염자는 워낙 많이 가지고 있어요. 잠시만요. 자, 요거는 꽃염자예요. 오늘은 제가 염자에 대해서 조금 얘기할게요. 염자는 지금서부터 이제 원래 간엽에서도 많이 키우시잖아요. 그래서 저면간수 여러분들 저한테 사신 영양제들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저면간수 해가지고 해놔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입밥이 도톰해지고 애들이 건강하게 잘 자란답니다. 그래서 요거는 꽃염자고요. 염자가 그런데 꽃염자라 그러고 무슨 일반 염자라 그러고 안 해도 되는 게요. 오래 묵으니까 꽃이 피더라고요. 미니 염자도 오래 묵으니까 꽃이 피더라고요. 요것도 꽃염자인데 요렇게 외목대로 요렇게 외목대로 되어 있고요. 참 괜찮지 않은가요? 제가 그냥 한여름에도 그닥 꼬질꼬질 안 하고 그냥저냥 봐줄 만한 게 염자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렇게 나무목으로 자라는 아이들을 정말 좋아합니다. 그래서 염자는 또 뜻도 좋잖아요. 요게 엽전 모양으로 생겼다 그래서 염자예요. 돈을 불러드린다. 그래서 요 염자를 잘 키우시는 분들은 미담이겠지만 돈이 마르질 않는다 하는 속설이 있어요.
물론 이제 그 장사하시는 분들이 만들어낸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미담으로 전해지는 것도 있지만 저는 후자 쪽을 선택해서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염자가 있고요. 요렇게 오스비 키와 금처럼 이렇게 분재식으로 너무 근사하죠. 그런데 분하고도 너무 잘 어울리죠. 그래서 이 사각 화분은요, 분재식의 화분을, 분재식의 나무 종류들 있죠? 그런 거 심어 놓으면 정말 정말 근사합니다. 제가 요거를 요렇게 세트 개념으로 맞춰서 갖고 왔어요. 여기는 지금 요거 지금 미니 꽃기린이에요. 아우, 꽃이 얼마나 사랑스럽게 폈는지요? 요거 보세요. 요즘에 꽃이 한여름이라 심기도 그렇고 애매모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말복이 지났잖아요. 정말 아침 저녁으로는 기온 차이가 나요. 그런데 낮에는 더우니까 아직 분갈이 하기에는 조금 이른 감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는 제가 급하게 정말 그냥 분에 딱 심어놔야 어울릴 것 같아서 요렇게 심어봤고요. 요거는 제가 물약에다가 저면간수만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꺼내가지고 그냥 얹어만 놨어요. 어떤가요, 여러분? 이렇게 꽃 있는 아이들 심어놔도 너무너무 근사하겠지만 또 이렇게 분재식으로 심어놓으니까 너무 멋있죠? 요거 요렇게 하시면 원래 16만원이잖아요. 8만원씩. 그쵸, 여러분? 그런데 한 개를 하셔도 8만원이고 요렇게 두 개를 하시면 제가 그냥 요렇게 해서 16만원에 드리고요. 잠시만요. 자, 요거는 선생님 화분입니다. 선생님 화분은 자연을 그대로 연상해서 만든다 그랬죠? 분이 요렇게 남아있어요. 한 개가. 그래가지고 제가 요렇게 요거 홍조분 요렇게 8만원짜리 한 개는 그냥 8만원이고요. 두 개를 하시면 제가 요거 하나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요렇게요. 요렇게. 그래서 요거 지금 선생님분 38,000원짜리네요. 가격이 38,000원짜리예요. 그래서 요렇게 사각화분에 요것도 조금 분이 낮지만 요것도 분재식으로 심어 놓으면 너무 잘 어울리겠죠? 오늘의 갑은 뭐니 뭐니 해도 이 오스비 큐아금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분재식의 나무. 집에 저는 지금, 나무를 고를 수가 없어서, 야생화 나무를 고를 수가 없어서 제가 요렇게 준비를 한 거고요. 여러분들은 야생화 이제 가을 되면 열심히들 또 분갈이 하고, 화분에서 자라는 아이들은요, 뿌리가 꽉 차기 때문에 그래서 분갈이를 해주시는 거예요. 토둥이가 지금 이전 문제 때문에 8월 20일서부터 하던 행사를 지금 조금 일주일 앞당겨서 8월 중순쯤서부터 그 흙 20kg 56,000원인데 5만원에 해드리면서 물약 만원짜리를 선물로 보내고 있죠. 봄 가을로 하는 행사긴 한데요, 물가가 점점 자꾸 오르고 있고 이런 도기들도요 지금 유약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소송비라든가, 소송비라는 뭐냐면 화분 구워오는 값이요. 가마가 직접 없을 때는 이제 가마가 큰 가마에서 구워 갖고 오거든요. 그런 소송비라든가 유약값 그리고 흙값도 예를 들어서 그전에는 8,000원씩이었다 그러면 지금 10,000원씩 다 올랐어요. 그런데 다 올랐는데 이전하는 것 때문에 자꾸 가격을 여차여차해서 할인을 해주니까 좀 마음은 아파요. 그런데 최대한 그리고 조금 줄이고 가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이제 화분이 정말 많이 빠졌어요. 그리고 내일은 또 화분이 신상 화분이 지금 들어옵니다. 제가 그 가을 화분으로 소개를 할 거고 여주분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사랑해 주시는 분들이 분 있잖아요. 그게 낙엽분이 너무 많은 분들이 주문을 주셔서 제가 한 가마를 그냥 맞췄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사 가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너무 안 받고요. 왜 그러냐면 하우스 늦게 지어지고 뭐하고 막 이런 실갱이를 하니까 너무 마음이 힘들어요. 그래서 그냥 이사 편하게 가고요. 다 지어지면 갈 거고 그리고
이렇게 그냥 여러분들한테 가을 신상품 들어오면 신상품 들어오는 대로 여러분들한테 언제 이렇게 소개해 드리면서 제가 판매도 하고 또 우리 하우스님한테 한 번씩 도와달라고 해서 이렇게 영상도 올리고 그럴 겁니다. 그래서 흙 필요하신 분들 있잖아요. 흙 필요하신 분들. 지금 이렇게 행사하실 때, 또한 번씩 가을 흙 해가지고 해주시면 되고요. 제가 이제 정성껏 만들거든요. 정말 흙만큼은 진심이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흙 필요하신 분들 흙 주문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10kg는 똑같이 28,000원 택배비 제가 내드리고요. 20kg는 56,000원인데 5만원에 하고 거기에 몰약 만원짜리 제가 보냅니다. 제 흙은 쌀자루에 담아서 정성을 다해서 가시는 거 아시죠? 그래서 그렇게 주문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런 나무형의 야생화들도 이렇게 사각 화분에 심으시면 너무 좋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거 계단 가격 8만 원짜리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트로 혹시 하시잖아요. 그러면 요 16만 원에 38,000 원짜리 선생님 화분 제가 이거 하나 남았어요. 또 그래서 이거 이렇게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예쁘게 봐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번 품어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홍조 8만원짜리 사각화분 멀뚱멀뚱하게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분재형 야생화도 좋고요. 저는 이 오스비큐아금에 반해서 이렇게 심어봤습니다. 주말들 또 오늘 휴일 잘 마무리들 하시고요. 월요일날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